전국에서 가장 많은 돌고래가 있는 수족관 거제 시월드입니다. 보통 이곳에서 하루 6번 공연이 진행되는데 관람객이 돌고래를 만지는 등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학대 논란이 줄곧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지난 6월 돌고래 한 마리가 또다시 폐사했습니다. 개장 9년 만에 벌써 12번째 폐사입니다. 같은 달 환경부와 해수부 등이 진행한 합동점검에서 거제 시월드는 전국 수족관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. 관계기관은 연중 무휴로 진행되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돌고래 휴식시간 제공 등 관리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또 거제 시월드는 지난해 제주에서 사전 허가 없이 무단 반입한 돌고래 두 마리에 대한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항목으로 나갔고요.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16일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해놓은 상황이에요.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거제 시월드 수족관 안에서 새끼 돌고래 한 마리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.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는 서식 환경 탓에 폐사율이 높지만 현행법상 수족관 안에서의 번식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. 10마리가 태어나서 9마리가 죽었고 현재 한 마리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거의 폐사율은 90%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한편 거제 시월드는 무단 반입한 돌고래 두 마리에 대한 허가 신고를 최근 마쳤고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건강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